제가 또 70이에요. 불박차는 70보단 빠릅니다. 한 80에서 90 정도 될까요? 가겠습니다. 가다가 오른쪽에 서던 차가 나옵니다. 저 차를 피해서 1차로 가는데 이득 깜빡이 없이. 아이 참나. 아, 그 차가 그렇게 들어올 줄 몰랐죠. 저차 2차로 가는 줄 알았죠. 깜빡이도 없이. 아, 이거 제한속도 70인데요. 70인데. 70에서 저렇게 나 1차로 비켜가는데. 아이고, 어떻습니까? 아, 지금 80대 20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. 상대편 측에서 80대 20못 받아들인다. 불박차 잘못이 20%보다 더 크다. 이렇게 주장합니다. 제 입장에서는 상대 차가 1차로까지 들어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2차로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들어와야 되죠. 한칸한 칸씩 깜빡이도 없이 쑥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00대 0입니까? 아니면 80대 20입니까? 불박차가 20%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까? 투표 시작. 100대 0이라는 의견이 82%입니다. 80대 20이라는 의견이 14%입니다. 불박차 20%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4%입니다. 백대빵은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. 왜냐하면요, 저 상대차가 들어올 때, 자 여기서요, 불박차가 상대차 이때 상당히 거리가 있네. 한 50m는 충분히, 50m 좀더돼 보이네요. 전봇대 하나가 50m니까요. 예, 한 60여 m 될까요?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. 그러니까 여기 2차로에서 차가 오고 있네. 그럼 내 2차로 들어가서 1차로는 비어 있네. 근데 2차로 들어가야지 생각하는데 불박차가 여기서 틀면서 나옵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. 미리 빵할 생각 못 하셨나요? 그랬더니, 아, 1차로 진입하는 순간, 요때 빵 하셨대요. 이때 빵 하셨대요. 빵이 좀 늦지 않았을까요? 자, 이분이요. 이렇게 말씀하세요. 예, 상대차 1차로 진입하는 순간, 빵을 잠깐 누르고, 네, 핸들을 움켜잡으면서 브레이크에 신경 썼습니다. 조금 더 미리 빵 했더라면, 여기서 내가 쭉 가면서 삐딱하잖아요. 네, 삐딱하잖아요. 미리 빵 여기서 이때가 아니고 빵은 한 1초예요, 1초. 이때 빵 하면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마음은 백대 빵이고 싶지만 백대 빵 아닐 가능성이 미리 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. 그리고 저기서 들어오는 차가 2차로로 들어가서, 당연히 2차로 들어간다?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. 비보 우회전 같은 경우는 제 바깥차로 가야 되죠.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 1차로 비어있고 2차로 차 멀리 있다 생각되고, 그럼 철저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. 100대 빵이겠느냐, 아니겠느냐까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. 우리 보험사에서,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100대 빵으로 강하게 밀겠다고 합니다.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나중에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십시오.